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우리 사회 학교폭력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배우 천우희 씨, 김지훈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출연 소식을 듣고 환영 문자를 많이 미리 받아놨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948님이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3948님, 우희님한테 벽이 느껴져. 완벽. 갑벽한 우희. 네, 감사합니다. 미용님이 우희님 매력적인 눈이 무슨 일이에요? 유유, 속상해요. 유유. 네, 다래끼가 나가지고 오늘은 죄송하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나 봐요. 맞아요. 앵커도 지금 개봉하고 그래서 네, 한창 네. 바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5443님이 김지훈 감독님 나오신다고 해서 필모그래피 찾아봤는데 와, 제가 재밌게 본 영화는 다 만드셨네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싱콜 타워, 화려한 휴가, 목포나 항구다 뭐 너무 많습니다. 네,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네. 감독님, 재현 씨가 옆모습이 왜 저는 박희순 배우님 닮으신 것 같다고. 오. 아, 박희순 씨가 닮으시다. 느낌이. 아, 느낌이 되게 진짜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신 게 분위기가.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2994님이 꽤 오래전에 캔디가 임사 꿈꾸라 스페셜 DJ 했을 때 우희 씨가 게스트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난다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나와주셨죠. 감사했어요. 제가 써니 때 우희 씨를 처음 보고 와, 저 배우 누구야? 이랬는데 제 친구랑 친하다 그래서 만나게 좀 만나게 좀 막 이랬다가 서로 막 미루다가 그때 딱 처음 만났는데 맞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하거든요. 87년생 동갑인데 맞아요. 87년생 배우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했었어요. 네. 아, 진짜 동갑? 네네, 진짜 동갑. 아, 놀랍죠. 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한세기가 더 젊어 보이세요. 제가 좀 노한다. 3832님이 우이님 아 수우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그 마지막에 그 눈으로 약간 분노했던 아. 우이님 너무 재밌었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너무 푹 빠져서 효진초이님께 직접 연락을 또 하셨다고요. 아 제가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우파에 정말 너무 팬이어서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리고 뭐 SNS 상에서도 계속 응원을 했고, 근데 그 제작진분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보러 가겠다. 파이널 무대를 갔었죠. 아니, 그때 슈퍼보고 춤 배우기 시작한 분들 많은데, 우희 씨는 어때요? 우희 씨 춤 진짜 잘 출 것 같아요. 저 항상 마음은 있는데. 발을 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뭔가 역할로 추시면 진짜 잘 출 것 같아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꼭 보고 싶네요, 정말. 네. 감독님 한번 만들어주세요. 우희 씨가 춤출 만한 그런 영화. 같이 하시죠. 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네. 네. 1186님이 김지훈 감독님 중학생 때 영화 감독이 되면 외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독님을 꿈꾸셨다고 들었다고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셨냐고. 이거 너무 재밌네요.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되게 항구지 같은 데인데 저한테는 달나라 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연했는데 감독을 해야겠다. 미국을 갈 수 있다. 그런 좀 황당무계한 생각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영화로도 찍으러 가시죠. 네, 우리랑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 가서 댄스, 댄스, 아 그랜드 캐니언 댄스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처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속으로 언제나 내 경쟁자는 할리우드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거는 이제. 자국 영화를 찍는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헐리우드를 제외하고 자국 영화를 찍는 나라가 한 네다섯 군데 뭐
중국, 인도, 뭐 한국 정도인데 사실 대단한 거죠. 2, 3억 명이 관객으로 보신다는 거. 그게 뭐 저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관객분들과 스태프, 감독분들이 그 영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헐리우드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헐리우드처럼 영화를 만들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감독님이 막 어떤 분을 닮았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 이거를 읽어드려야 할까요? 네, 뭐 미선님, 재영님이 이상수 씨 닮았다고. 네. 닮았어요. 감독님 천연 얼굴이시대요? 전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약간 머리 스타일 같은 게 약간 존 레논이 저 비틀즈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데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공구 예, 상순 씨한테 네. 죄송한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너무 매력적인 우리 네. 두 분. 네. 공구호사님이 오이 씨 나오는 바퀴 달린 집 재밌게 봤다고 공명 씨랑 정말 친하시더라고요. 아 공명이가 정말 댕댕이 같잖아요. 네, 공명 씨가. 너무 귀엽죠. 네. 군인으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편지라도 보내셨냐고. 요즘은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요. 맞아요. 연락이 되고요. 근데 고맙게도 홍보하는 걸 봤나 봐요. 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요즘엔 진짜 스토리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다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또 군대를 갔나 싶기도 하고 더 스토리를 열심히 하다 군대에서 문자를 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많이 배웠네요 세상이. 네, 네. 바달집에서 우이 씨가 요리도 정말 잘하던데 새우젓찌개를 또 직접 끓이셨잖아요. 네. 요리 평소에 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어쩔 때 쉴 때만 좀 자주 합니다. 네. 와 대단해요. 혼자서 그렇게 해먹기 쉽지 않은데 8665님이 최근에 앵커도 보고 왔는데 또 개봉한다니 너무 기대가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봉 중이죠. 저도 곧 볼 건데요. 아니 너무 요즘에 진짜 너무 그래서 바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두 편이 개봉해서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책임감보다는 사실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두 편이나 개봉한다는 게 좀 이제 정말 활기를 좀 띠려고 하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극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4029님이 영화 제목 보고 너무 강렬해서 깜짝 놀랐던 게 기억이 난다고 이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영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 4월 27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이 씨 영화 이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편지를 남기고 그러니까 호수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 가해자로 보이는 네 명의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이 씨가 연기한 기간제 담임 교사 송정우 어떤 인물인가요? 그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기간제 교사 송정욱이 이 영화 안에서는 유일하게 각성하고 변화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은폐하려는 사건들 그리고 은폐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입니다. 네. 뭐 내용과는 별개로 캐릭터 자체가 너무 또 사랑스럽기도 했고 초반에는 너무 변화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욱의 반 아이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이 다 한 반에 있습니다. 네. 네. 설경구 씨, 문소리 씨, 고창석 씨 모두 학부모로 등장을 하시는데 뭐 어떤 학부모님들인지 궁금해하시네요. 감독님께서 설경구 배우님과 고창석 배우는 이제 가해자 입장에 있고요. 문소리 배우님은 이제 피해자 어머니신데 네. 역할적으로 어떤 부모이냐보다는 이제 우리가 부모에서 학부모로 변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헤게모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 보다는 어떤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아이의 영혼을 수습하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감독님께서 영화의 장르를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영혼의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물리적인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네. 이제 뭐 자연재해도 있고 뭐 육체적인 가해도 있는데 이 학폭은 영혼의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복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영혼이 파괴된 것은 시간이 지나든 어떤 세월이 지나든 그 아이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희생을 통하든 용기를 통하든 수습을 할 수 있는데 학폭을 통해서 하나의 영혼이 파괴된 것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하나의 영혼이 파괴되는 재난이다. 그것도 회복되지 않는 재난이다. 그래서 절대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회복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뭐 저도 약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자외 교과서를 창밖에 버린다거나 아침에 갔는데 제 책상이 없거나 그래요? 분필을 제가 보는 앞에서 분필을 책상에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그만 금방 관두긴 했는데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 보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유진님이 감독님 영화에 원작 연극이 있다고 들었다고 원작 연극 이름도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요인가요? 물어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세이고 선생님이 이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희곡으로 만드셨고요. 이제 오이 씨도 보셨지만 낭독을 먼저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 기본적인 캐릭터와 이제 사건이 다 한국적으로 바뀐 거죠. 직업도 그렇고.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부모가 모이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 후에 모든 상황은 이제 작가님과 같이 한국적으로 다 바꿨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스릴러냐 뭐 미스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우리 작가가 그만큼 한 5년이나 시간 동안 이 작품을 많이 바꾼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우희 씨도 이 연극을 무척 좋아했다고. 네, 저도 우연찮게 그때 낭독 공연을 보게 됐는데 정말 낭독 공연이란 걸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극으로 올려지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된다 하면서 기다리고 연극 원작까지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일본 원작 그대로여서 굉장히 그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건조했고 냉정했고 답답했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이 메시지조차도 저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뇌리에 오래 남아있었죠. 네. 원작 작가님이 영화 제안을 받고 감독님의 화려한 휴가를 보고 허락을 또 하셨다고. 뭐 허락을 안 하실 수가 없겠네요. 이 영화를 좋게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폭이라는 건 어떤 한 지역이나 한 사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에서도 맞아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이지메라는 이름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이야기 아니었다가 벌써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네. 나의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작가님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관객들에게 문제점을 좀 인식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하기까지 5년이 걸리고 또 개봉하는 데까지 지금 5년 정도가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을 이 영화에 투자를 하신 거네요. 되게 또 지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이제 6살 정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영화를 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작품을 접하고는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영화를 통해서 꼭 관객분들에게 우리 아이의 아픔을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희 씨도 많이 도와주고 네. 자, 노래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지용 감독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Say Something이라고. 네. 예, 예.
여기에 보면 I am feel so small이라는 그런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 느껴져. 이 대사가 너무 저한테는 와닿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고 참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곡 같이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천우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콘 씹어 먹으면서 영화 봐야겠다고. 아이가 진 부모로서 화내고 열받아가며 볼 영화 같다고. 나연님이 영화 예고편만 봐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네. 네. 내일 4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배우 천우희 씨, 김지훈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영화를 시사회 가서 봤는데요. 막 여러분 그렇게 힘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힘들기만 한 영화 아니니까 이렇게 막 많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004님이 설경구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천우희 씨가 합류하셨다던데 사실이냐고, 직접 섭외 전화까지 해서 애걸복걸 하셨다고. 인터뷰 많이 보긴 했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셨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지 당황하셨겠어요. 아니, 네, 모르는 번호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선배님이 먼저 문자를 남겨주셨고 전화를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설경구라는 사람인데 당연히 알죠. 그래서 선배님이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고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경구 선배님께서 직접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하시면서 설득을 하셨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원작의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서 그냥 원작의 팬으로서 그냥 나는 그냥 뭐랄까 제3자 관객으로서 그 감상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의 그 제안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저도 그 결과물을 봤잖아요. 근데 너무나 결이 다르지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원작과는 다른 결이 오히려 몰입감을 더 주는구나 싶어서 선배님한테 진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희 씨도 되게 당황했겠지만 그 네. 상황에 이제 설 배우님이 통할 때 옆에 뭐 김홍파, 고창석 저 다 이 길을 첩보 영화처럼 첩보 영화처럼 네. 뭐 이렇게, 네. 형 더 이야기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애걸복걸한 편을 썼는데요. 배우분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저는 진짜 이 현장을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행복했던 현장이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 인연이 된 게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우희 씨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네. 인생 캐릭터였거든요. 너무 잘 봤거든요. 네. 근데 설경구 씨 선배님이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타워 때도 손예진 씨한테 이렇게 막 직접 섭외를 또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예, 특이한 분이시죠. 네, 그 직접 발로 뛰는 섭외. 네. 아, 이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항상 이게 제가 여성 캐릭터의 방점을 항상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이 스케줄이 바쁘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 복덕방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배우끼리 또 이게 통하는 게 있으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하선 씨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 특히 예진이도 그렇고 우희 씨는 작품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박하사 같은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현장 오면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게 뭐 큰 역할. 연기력보다 그게 낫다는 생각이 제가 좀 잘합니다. 아우, 둘 다 출중합니다. 5940님이 설경구 씨는 천우희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설경구 씨를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네, 저도 어제 이걸 기사로 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구 선배님을 이 니부모라는 작품에서도 뵙고 우상이라는 작품에서도 뵙게 됐는데 두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뭐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배우로서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전 예전에 설경구 씨랑 뭐 한효주 씨 통해서 어디서 같이 봤었는데 그때 저를 보시더니 너 그거 하이킥 나 그거 너 봤어 막 이러고 주시면서 갑자기 제 가방을 보시더니 막 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넌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와 이분 뭐지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한마디가 되게 너무 힘이 그럼요. 됐었어요 진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분이에요. 네. 이 설경구 씨가 표현한 천우희는 단단한 사람이란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되게 실제로 더 긍정적이고 뭔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었거든요. 정말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6853님이 설경구 씨와 문소리 씨가 나온다니 오아시스 커플을 여기서 만나네요. 저도 영화 보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희 씨, 대선배님 두 분과 호흡을 맞춰본 느낌은 어땠냐고. 호흡을 맞춰봤다는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저는 여기서 정말 막내였거든요. 다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서 근데 제가 선배님들이 많다고 해서 뭐 부담스럽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선배님들께서 저를 막 후배다 이게 아니라 동료로서 대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것도 너무 배우로서는 너무 좋지만 그냥 다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모습들이 그냥 매번 항상 감사하고 그 현장에 계속 녹아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어제 설경구 선배님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후배는 없다. 배우는 동료만 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설경구 씨, 문소리 씨가 실제로 친오누이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아무래도 영화 촬영 때는 많이 뭐 대화 같은 걸 많이 나누지 않으셨다고 아무래도 피의자 또 피해자 부모 입장이 달라서겠죠? 어떠셨어요? 감독님 두 분을 보면서 뭐 인상 깊었던 점이나 서로 뭐 싸웠나 싶을 정도로 눈도 안 마주치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 깊은 뜻을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서로 말도 좀 안 하시고 이렇게 보통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스쳐가길래 친한데 왜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역시 고수들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이 결국 남들은 예민함으로 보지만 그리고 그 예민함이 모여서 디테일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6970님이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감독님 학교폭력 장면을 담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 학생 배우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장르만 로맨스 때 성유빈 씨 연기가 너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다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어떠셨는지. 저한테는 지옥 같은 장면들이죠. 아주 이게 캐스팅되고 한 3개월 정도 계속 그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고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아이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이건 꿈이고 너희들이 연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연기를 잘할수록 그 우리 건우의 캐릭터 이름인데 그 아이의 눈빛이 잘 전달된다. 우리는 그 아이의 아픔을 전달하는 하나의 느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을 찍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말 못하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전달하고 요즘에는 이제 심리치료를 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3990님이 현장 분위기가 엄청 훈훈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배우들끼리 엔지 내면 벌금 냈다는 뭐 그런 인터뷰도 봤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또 많이 궁금해하셨네요. 또 반대로 벌금을 제일 많이 내신 분은 설경구 씨였는데 그럼 제일 적게 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시죠?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대사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약간 옆에서 해방 놓고 그랬는데 안 내시더라고요. 커피차 고창국 씨가 더러워서 쏜다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네. 굉장히 화기애애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내용이 힘들다 보니까 네. 우리 스스로 탈출구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워낙 또 예전부터 친하셨던 분들이기도 네, 하고 이 작품에 대한 또 속 진심을 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좋다는 게 막 항상 즐겁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배려와 존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애정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감독님의 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다 어우러주는 건 결국 감독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인데 그거를 막 외부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 항상 이렇게 다 모든 걸 포용해 주시는 건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연출과 인성을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연출은 정말 그 채우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성은 조금 노력하면 배려가 생기고 공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배우분들이 집에 가면 매니저한테 전화를 드리거든요. 네. 컨디션 어떤가 또 오실 때도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배우분들을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모셨기 때문에 그날그날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안 좋으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렇거나 뭐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오이 씨가 좀 잘 봐주셔서 오늘 기분이 좋네요. 나이 너무 좋으신데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성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해내셨군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취소하겠습니다. 연출로 바꾸겠습니다. 은주님이 또 우이님 영화 찍다가 학교 폭력 때문에 열받아서 정말 욱했던 적 없으시냐고. 장면을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흐름상 어떤 변화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나한테는 그럴 만한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만한 권리나 자격이 없고 어떤 뭐랄까 뒤에서 방치하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작품을 찍어 나갈수록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 무력감에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 분노하게 되지만 그 자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이 그게 더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보였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이 씨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실제로도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또 투영이 되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47호님이 저는 우이 씨 하면 아직도 2014년도 청룡영화상 수상소감이 생각나네요 하셔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쑥스러울게. 네. 저에게 이 상을 주신 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배우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배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독립영화하고 예술영화 관심과 가능성이 더욱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은 세월이 지나도 참 좋네요. 예. 갑자기 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 수상 소감 이후 8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어떠셨냐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는 상 같았는데 지금 어떠냐고 의심하지 않고 두벅두벅 잘 걸어가고 있냐고 울지 말아요. 당황스러운 게 그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도 당황스러운데 왜 눈물이 나지? 네. 감동이네요.
아, 이게 소리로만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그때 심정이 느껴지고 에, 호흡이랑 이런 이게 들리니까 지금까지 뭐 포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 물론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뭐 아쉽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모든 걸 잘 걸어가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네네. 네. 수상소감 벗고 마음이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촉촉해지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러지 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연기나 제가 했던 거에 별로 그렇게 감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왜 눈물이 아, 나지? 것도 되게 감동스럽지만 대단하시네. 그때 또 심정이 또 이렇게 전해지면서 또 그동안에 또 걸어온 길이 있어서 또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우희 배우님 목격담이 많이 왔어요. 종민님이 2015년 영화 헤어와 조명스텝으로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스텝들한테 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우희님을 보게 된 건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고 이번 영화 대박나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찐 목격담이네요. 정말. 그렇네요. 네. 어, 좀, 의연. 아, 문종민 씨구나. 알아요. 네네네. 아. 이름도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SNS랑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세상에 고마워요. 8년 전? 네, 헤어 때. 네네. 의영님 한 번 또 읽어주세요. 네, 천우희님 지난주에 앵커 무대 인사 봤는데 장애인 관람객과 흔쾌히 사진 찍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리부모도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 항상 정말 감사하게 무대 인사를 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동안 그리고 제가 개봉했을 때 영화 동안 이제 무대 인사가 없었으니까 못 뵀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 잘 지내셨구나 마음이 한편으로 또 안도감도 있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네네. 5286님도 아, 목격담이 쏟아지네요. 아주 옛날 영화 잡지 기자예요. 어, 동갑인 천우희 배우로 인터뷰했다고 신인 기자와 신인 배우에 떨리는 그 순간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그때 빨간 바지를 입고 어, 아직도 잘 또 그 보관을 하고 있대요. 잡지를 비록 영화계는 떠났지만 늘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잘 사셨군요. 네. 그러게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았구나 싶네요. 앞으로 힘드시겠어요. 아, 이때 예. 와, 저 기억나요. 저게 진짜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했었을 때 처음 인터뷰구나. 와. 저 때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 혼자 옷 지하철 준비하고 예, 네, 막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헤어 메이크업도 그때 뭐 이렇게 없었으니까 네. 그냥 혼자 준비해서 갔었는데 와, 너무 신기하네요. 대단하다. 네, 이 사진이 5286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시네타운 인별그램에 또 괜찮을까요? 우리 씨? 좀 쑥스러운데 이따 한번 다시 상의를 네, 네. 멋있어요. 네, 네 그래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벌써 시간이 광고 듣고 천우희 씨 김지훈 감독님과 우리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정진선님이요. 우희 배우님 항공주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에서 이번에는 학교 폭력을 밝히는 선생님으로의 변신 너무 기대하고 있대요.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었는데. 네,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서 내일 개봉하는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우리 극장에 갈 관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뭐랄까요? 그냥 영화가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모두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각각 보신 분들끼리 아니면 모두가 한번 이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감독님과 말씀. 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한 아이의 아픔을 전달하려고 되게 배우와 스텝이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 같이 세상을 좀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네 부모 얼굴을 보고 싶다. 김지훈 감독님, 천우희 씨였습니다. 끝곡은 천우희 씨의 추천곡이네요. 어떤 곡이에요? 제가 두 곡을 추천했는데 혹시 다른 곡도 되나요? 지금 준비가 가능한가요? 될까요? 아, 네. 제가 된대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네. 이 뭐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 위로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콜드플레이의 픽스유입니다. 네, 너무 네. 좋죠. 우리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이거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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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Hello, hello, hello.